네, 오늘은 몽골 울란바토르 지구와 볼강 지구의 북한 농장에 봄 채소 종자 지원을 위한 행사가 이곳 경기도 용인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는 몽골 농업부이고 주관은 한몽 황사방지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 종자 지원은 아시아 종묘사에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의 장소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새마을 1호 주택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자주 오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종자 지문은 97년부터 약 25년간에 걸쳐서 매년 6톤 6억원어치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채소의 종류는 주로 상추나 배추 등의 봄 채소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량의 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몽골을 비롯한 극동 지역에 계속해서 이런 종자 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 현재 유엔 평화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박준홍입니다. 지금 우리가 몽골에다가 봄채소 씨앗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남북한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혹은 우리가 만주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미래의 우리 한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종자를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 뜻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몽골에서 일하고 있는 구금난입니다. 몽골은 축산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종자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째 몽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김성철입니다. 과채류, 엽채류, 유실수 뭐 다양한 종목들을 재배하고 있고 옥수수를 비롯해서 메밀, 해바라기, 곡물들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몽골 하면 많은 한국분들이 통일 한국 대비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은 과일 야채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야채 과일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과 연관해서 좋은 종자를 제공한 아시아 종묘 회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농업개발단 연구소장 이병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보내고 보내는 물량의 절반은 이제 몽골 정부에다 보내고 절반은 볼강 아이막에 있는 파견된 북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륙축구를 통해 가지고 항공편으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이 참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쨌건 우리 남북한 식량 문제가 위급합니다. 북한에는 봄 채소 종자가 없어서 저희한테 여러 차례 지원 요청이 왔는데 코로나 바람에 답을 못 얻었는데 다행히도 아시아 종묘 유경호 회장께서 6톤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시중 시가로 포인하면 약 6억 원어치 됩니다. 1톤이 약 1억 원어치입니다. 이걸 팽택 항구를 통해서 중국을 가고 중국에서는 또 울란바토르로 가는데 몽골과 중국에는 철도 표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민자들하는 그 국경선에서 또 트랜스 챈치를 하고 다시 거기서 울란바토르까지 우리가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남북한 채소 문제 약 인구가 아마 합치면 한 7,500만 명 되는데 우리는 채소 종자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에는 많은 채소 걱정을 합니다. 2년 전에도 우리가 보내가지고 북한 당국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썼다고 감사장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했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행사하는데 지켜봐주시고 이게 무사히 또 도착돼서 북한도 몽골도 도착되면 다시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